시절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불리온 평양의 명승 모란봉. 모란봉에는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건축술과 높은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는 역사 유족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구려 시기 평양성이 북쪽 장대로 세워졌던 최승대도 있습니다. 최승대는 6세기 중엽에 처음 세우고 조선 봉건 왕조 시기인 1716년에 다시 고쳐지운 루송입니다. 평양성에는 울밀대를 비롯해서 7개의 장대가 있는데 최승대는 고구려 시기의 건축술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대 건물입니다. 처음 세웠을 때에는 오승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풍치 아름다운 모란봉에서 가장 뛰어난 곳의 건물을 어떻게 오승대로라고만 하겠는가 하여 최승대라고 거쳐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최승대는 높은 축대 위에 성각기를 돌리고 그 안에 세운 단층 겹초마 합각집입니다. 송돌 모양으로 다듬은 화강석으로 축대를 쌓고 건물 둘레에는 약 0.8m 높이로 돌담을 돌려 웅장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최승대는 정면 3간, 측면 2간의 평면으로 되어 있고 흘림 기둥 위에 두 공을 얹은 화려한 루종입니다. 흘림 기둥은 일찍부터 건축물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둥 유형의 하나로 되어 왔습니다. 최승대는 높은 곳에 세워졌지만 건물 안에 들어서면 비교적 안정된 감을 느끼게 합니다. 바닥의 화강석 판돌은 깨끗하고 정교로움을 더해주고 천정은 통천정으로 시원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기둥의 붉은색과 화려한 단층, 그리고 학이 날아오르는 듯한 합각 지붕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건물의 경쾌함을 한껏 돋궈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기둥을 다듬고 세운 솜씨며 처마와 지붕을 만들어 얹은 솜씨는 오늘까지도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란봉과 대동강의 풍치를 다 부감할 수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조국의 아름다움과 함께 민족의 슬기와 자랑을 더욱 소중히 새겨가고 있습니다.